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우선 주요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오는 10월에는 해외 공간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12월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요. 1월에는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입니다.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고 봐도 될 텐데요. 하지만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겠죠. 기존대로 보면 내년 2월이면 각 정당별로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구도 있겠지만 사실상 오는 12월부터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시끄러워지는 시기겠죠. 그리고 내년 4월 10일 대망의 국회의원 총선거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표심은 누구에게,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당의 손을 들어줄지 벌써부터 온갖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